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메인 펑션의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 기능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 보겠습니다. MVI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VDOM, 여기는 뷰죠. 그쵸? 뷰를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빼서 메인 밖에다가 다시 펑션 뷰 넣고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다음에 리턴 VDOM 이렇게 하면 되죠. 얘가 받는 것은 state가 필요하죠. 따라서 state가 argument로 파라미터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이걸 지워버리고 그냥 통째로 위에다 return을 적어줘도 되죠. 이렇게 해서 뷰를 빼내고 밑에는 state. state는 기본적으로 뭐죠? 전통적으로 state를 담당하던 MVC framework라고 하나요? 모델 뷰 컨트롤러에서 스테이트 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function 모델이죠. 따라서 여기다 return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return 하고 모델에 들어가는 거는 weight, height 이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weight와 height를 어떻게 넣어줘야 되겠죠. 받는 것을 뭘로 받을까요? 받는 것을 action 이라고 받을까요? 그렇죠. 뭔가 이걸 받아올 겁니다. 받아와야지 뭐 움직이겠죠. 받는 것을 action이라고 받고, 즉 action즈가 되겠네. const equal actions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 남아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 JS에서 상당히 독창적으로 제시하는 건데, 그게 이걸 인텐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텐트는 사용자의 의도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인텐트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소시즈가 필요해요. 소시즈. 그러니까 소시즈가 들어가죠. sources. 그러면 이걸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리턴하는 거는 여기에 리턴돼야 되겠죠. 그죠? 이거랑 이거잖아요. 두 개. 그러면은 리턴해서 오브젝트 자체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텐트가 얘를 리턴하면은 얘를 받아서 모델이 actions라고 하는 데서 받아서 이대로 처리를 하고, 다음에 actions가 요걸 리턴 하게 되면은 이 리턴 되는 게 이거잖아요. 요세 가지니까 요걸 받아서 스테이트로 받아서 얘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죠? 뷰 순차적으로 인텐트 처리하고 모델 처리하고 뷰 처리하고 요 과정이 그대로 전개되죠. 그래서 인텐트에다가 들어가는 게 소시즈 들어가서 얘를 받아야겠죠? 뭔가로 받아야 됩니다. const action으로 받아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이걸 그대로 복사했었을까요? 그 다음은 얘가 action자를 받으면 action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할 게 모델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모델에 action자를 넣고 그것을 넣는 게 state가 되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번 스테이트가 여기 들어가지고 이게 뷰죠. 뷰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VDOM이죠. VDOM 이렇게 되죠. 스테이트도 스트림이네요. 스트림이고 액션도 스트림이죠. 액션도 스트림. 액션즈가 아니라 액션 스트림 이렇게 돼요. 근데 액션즈와 액션 스트림이 같은 거예요. 아, 아니죠. 다른 개념은 좀 다릅니다. 액션즈와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액션 스트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얘는 시간적으로 여러 개고 얘는 공간적으로 여러 개예요. 그죠? 공간적으로 복수, 시간적으로 복수. 그렇죠? 그럼 VDOM이 여기 VDOM 들어가서 딱 정리되는 거잖아요. 이대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밑에 잘못된 게 있네요. sources에서 액션이 나오고 이게 액션 들어가잖아요.
이걸 스트림으로 바꿔주던가 아니면은 이걸 복수형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같이 복수형을 해주던가 헬스로 연결이 되겠죠.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림으로 받았으면 이것도 스트림으로 보내주던가 아니면은 이걸 둘 다 떼든가 복수형을 하든지 뭐 단수형을 하든지 어쨌거나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하나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소스코드 올려놓을 테니까 소스코드 보시고 그리고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